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행문사 하오니 문장에서 방법, 상태, 정도 등을 묻는 부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오가 혼자 쓰이게 될 때는 어떤 어떻게 라는 의미로 안부나 상황이나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건 how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때를 가장 많이 쓰인다. 그죠? 그래서 how does he go to school? 어떻게 그는 학교에 갑니까? 우리가 방금 했던 의미랑 똑같네요. 그죠? 자,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뭘 타고 가는지 방법을 나타낼 때는 수단 by를 쓴다. 그 다음에 밑에 how 다음에 형용사가 부사가 형용사나 부사가 오게 되면 의미는 얼마나 뭐뭐한 하게로 쓰이게 되고요. 자, 요 친구는 형용사랑 부사가 올 때는 얼마나로 바뀌는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물어볼 때 나이나 키나 길이나 거리 혹은 뒤에 부사가 올 때는 빈도, 기간, 속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씁니다. 더군다나 주의해야 되는 건 뭐였어요? 우리가 빈도를 쓸 때 가장 많이 쓰인다고 했고요. How often? 그 다음에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 하루에 한 번은 once a day. 일주일에 두 번은 twice a week. 한 달에 세 번은 three times a month. 그러면 네 번, 한 달에 네 번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3부터는 그냥 four, five times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쭉쭉쭉쭉. 알겠지? 그래서 once랑 twice만 암기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how long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how long이 어떠어떠한 길이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쓰이고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쓰이는데 대답을 할 때 얼마 얼마 동안이라고 할 때는 for를 쓴다라는 거. 다음에 how 다음에 man이랑 much 둘 다 의미가 뭐냐고요? 얼마나 뭐뭐한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다시 여기 안 적혀져 있네요. how 다음에 man이나 much가 나오게 되면 얼마나 뭐뭐한 이란 의미로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 즉 복수 명사 여기 s 붙어 있죠 그죠 much 뒤에는 뭐 셀 수 없는 명사가 온다. 다만 가격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how much 비동사 명사 형태로 쓴다 라는 것까지 좋습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에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선생님이 늘 하던 것처럼 답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설명을 듣고 알맞은 답을 찾으셔야 돼요. 해볼게요. 1번. 자,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괄호 안에 두 가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게 있으면 두 개를 비교해보고 이게 나에게 뭘 묻는지를 찾는 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요령이라고 했어. 자, 괄호 안에 보니까 how old가 있고 how often이 있고 두 가지가 있네. 차이점이 뭐예요? old는 뭐에 대한 질문? 나이에 대한 질문, 오픈은 빈도에 대한 질문. 그러면 뒤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보자. Is your sister, 너의 여동생은 얼마나 자주 이니? 이상하지 않니? 그치? 얼마나 나이가 들었니? 즉, 나이가 몇 살이니? 라는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How long, how far? 이거 둘 다 얼마나 오래 혹은 얼마나 먼에 대해서 대한 질문이네요. 뒤에 있는 문장 보자. Is your school, 너의 학교가 너의 집에서부터 얼마나 뭘까요? 자, long 같은 경우는 단순한 길이야. 책상의 길이, 문제집의 길이. 그럼 far은 거리야. 뭘까? 학교에 대한 길이를 물어보는 걸까? 이상하죠? 3번이요. How many랑 much는 뭐에 대한 질문? 둘 다 똑같이 얼마나 뭐뭐한이라는 의문문이죠. 그치? 그런데 many가 오는 경우, much가 오는 경우는 뭐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뒤에 나오는 명사에 의해 집중을 해야 돼. 명사가 people이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를 생각을 해서 정답을 골라야 돼요. 3번은요. 낚일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4번입니다. How tall? 키에 대한 질문. How far? 거리에 대한 질문. 5번요. How long? 길이나 시간에 대한 질문. How far? 거리에 대한 질문. 알맞은 정답을 찾으셔야 돼요. 머리 읽고 뒤에 나오는 지문을 읽고. 4번, 5번 스스로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요. B 해볼게요. 1번. How is the weather? 그리고 2번. How many classes? 3번. How old? 4번. How much water? 5번. How heavy is your coat? 자, 알맞은 여기 의문사에 맞춰서 how인지
how many인지 how old인지 how much에 맞춰서 알맞은 대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요 선생님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겠죠. 날씨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한 게 정답이겠어? It is sunny. 정답이겠지.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C. 다음 대화를 의문사 how를 이용해서 완성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해볼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얘들아 항상 대답을 잘 보고 정답을 생각을 해야 돼. 그는 300달러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질문이 뭘까? 사무엘이 얼마나 많은 돈을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양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들어갈 말은요 how 하고요 뒤에 money는 셀 수 없는 명사야. 그래서 many가 아니고 how much, 혹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즉 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how much를 쓴다 라는 것까지. 자, 2번도 항상 대답을 보고 먼저 질문이 뭔지 유추해 볼게요. I play tennis twice a week. 힌트가 되는 문장이에요. 이거 뜻이 뭐지? 일주일에 두 번. 그러면 질문은 뭐에 대한 질문이었겠어? 얼마나 자주 테니스를 쳤냐가 질문이 되겠죠. 알맞은 의문사 넣으십시오. 3번요. There are 30 students. There are 30 students. 30명의 학생들이 나의 교실에 있습니다 라는 게 질문이야. 대답이에요. 그럼 질문이 뭘까? 뭐가 질문이었길래 30명이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할까요? 알맞은 의문사 넣으세요. 4번이요. I will stay here. 저는요 머무를 것입니다. For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2주 동안 머무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문문이 뭘지, 뭐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동안이라고 대답할지를 알맞은 걸 찾아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how come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그냥 why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how 뒤에 come이 오게 되면 why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구어체로 좀 많이 쓰여. 구어체라고 하면 말로 하는 말에서. Why are you angry는 뭘로 바꿀 수 있다고? How come you are angry? 자, 그런데 순서 잘 봐. 위에 있는 why는 동사 주어 순서예요. 다만 how come으로 물어볼 때는 why랑 같은 의미긴 하지만 주어의 와 동사의 순서가 바뀌어지게 돼. 그래서 how come 주어 동사의 순서로 쓴다. 순서 주어 동사인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1번 한번 해볼게요. 2번은 스스로 해볼게요. 1번은요 why라는 문장을 뭘로 바꿨다? how come으로 바꿨다. 그래서 여기 원래대로는 did you fail the test인데 선생님이 주어 동사로 적어야 된다 했다. 그치? 자, 그러면 주어는 뭘까? 위에 있는 문장에서 주어는 you가 주어겠다. 그죠? 그 다음에 동사는 뭐야? 동사는 fail이다. 그치? 근데 얘들 잘 봐. fail이긴 한데 앞에 did라는 게 있어. did. 그러면 이건 언제 시제인 거죠? 과거 시제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그대로 fail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어줘야 될까? 동사를 과거 형태로 만들어줘야죠. failed the test. 이렇게야. 사실은 여기 있는 요 주어 동사가 순서가 바뀌는 걸 보고 우리가 문법용으로 도치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 도치되는 건 이전에 있는 간접 의문문이 grammar plus가 있었어.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어려워서 선생님이 복귀하고 나면 설명해 주려고 빼놓은 부분이거든. 근데 여기 2번은요 따로 도치되는 부분이 없어서 친구들이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 도치가 아니라 이렇게 막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없어서 친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오케이.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같이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다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